오랜만입니다, 윤현민아님. 아, 너무 오랜만입니다. 예. 아니, 드라마가 너무 잘 됐어요. 탄산드라마입니다. 네. 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저희 드라마 팀이 좀 지방 방방곡곡을 좀 많이 다녀요. 네. 그래서 오다가 잠깐 천안에 들려가지고. 네. 아, 천안 하면 또. 아. 아이고야. 아이고. 정말 자상한 남자예요. 아, 근데 우리 이시연 회원님도 네. 영화 촬영 네. 들어갔다고. 네. 아, 뭐 어제까지 그러면 합천에 계셨던 거예요? 네, 네, 그렇죠. 되게 멀리서 촬영. 아, 뭐. 아니 뭐 천안에서 호두과자 사오셨는데 뭐 합천에. 합천은 특산품이 없어요. 합천 돼지국밥이 특산품인데 와사비 제가 그때 사왔잖아요. 그렇죠. 언제까지? 다 먹은 지는 와사비라도 잘 쓰고 있습니다. 저 와사비 다 먹었어요. 일본 한번 더 갔다 오세요. 우리 아니 이렇게 나오시면 저 그냥 어 바보가 돼서 왔네. 저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? 제가 첫 번째 일본 여행 갔을 때 저랬었네. 불쌍한 표정 짓지 말라고. 불쌍한 표정 짓지 말라고. 저 그리고 회원님도 우리 다 이렇게 하시면서 단체 카톡방에서 저한테 제일 많이 까는 게 이시연 회원님이에요. 맨날 달심이라도 올리고. 그래, 뭐 이상한 사진 계속 올려. 아, 달심 사진. 아프다. 이 와중에도 굉장히 불쌍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.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. 예. 오. 무섭다. 대배우 무섭다. 여론의 힘을 받더니 대배우가 무서워졌어요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알아서 조심해야 돼요. 저 굴하지 않겠습니다. 이래야 한해진지.